네, 시장 돋보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많은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이진호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방송하고 계세요? 오늘 같은 날. 아까처럼 잠깐 아까처럼? 보셨어요? 예. 근데 이제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이 우리가 숫자를 보면서 이제 통계를 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또 사회적인 분위기는 또 다르게 지금 느껴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 주말부터 이거 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1200원 환율 올라가고 그랬죠? 달러 강세가 우리만 뿐만 아니라 다 여기저기서 유로부터 해서 중국까지 시작해서 다 달러 강세가 너무 좀 나와서 이게 뭐지 했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요, 일단은 좀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괜찮은 건가요? 제가 좀 주봉산 차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금융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 증시에, 우리나라에서 촉발이 됐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조용하다가 확 확산이 되니까 거기다가 뭐 중동, 그리고 이탈리아 이쪽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라는 불안감이 다시 한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주도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증시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흐름대로 보면은. 미국은 뭐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차트쟁이 눈에는 어쨌거나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네. 유동성 장으로 거기다가 개인들까지 이렇게 뛰어드는 모습들 뭐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작년 10월부터 어지간한 데서는 다 거래 수수료 갖다가 안 받는 쪽으로 갔나 봐요. 미국에서도. 아, 거래세 또안 받는다고 11월 달 정도에 9월 달에 나온다고 얘기하지 거래세 않았나? 말고 이제 수수료. 수수료. 아, 수수료까지도 아예 예.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들도 장중에 뭐 샀다 팔았다 갖다가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 하는 얘기도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이제 그거 미국 장이 주말에 빠진 것이 일각에서는 아예 뭐 미국 월가에서도 한국 때문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스토리가 너무 안 좋죠. 네, 너무 빨라요, 지금 현재. 스토리가 안 좋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고 뭐 이란 이런 데도 지금 꽤나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이란이란 데에서는 조금 이제 그나마 우리가 기대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내세웠던 이론이기도 하죠. 이것도 바이러스라서 날 풀리면 날 따뜻해지면 이거 사그라든다라고 했는데 이란이 지금 겨울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 그 중동이잖아요. 지역은 네네. 과거 중동 메르스도 중동 지역에서의 메르스의 M이 미들이스트의 M 아닙니까? 그쵸. 그것도 기댈 바가 못 되는 데다가 한국에서 전개되는 스토리가 더더욱 안 좋은 거는 이런 부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들갑을 떤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도로 이렇게 예방을 하고 준비를 해도 못할 판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너무 방만했다. 거기다가 지금 이게 신천지라는 집단을 통해서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스토리의 전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여기는 막 침투해당하는 조직입니다. 자기들 간에 모이는 집회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죠. 거기다가 무슨 거기서 나오는 어떤 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성 또한 문제가 있고 자 이제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리고 중국 편을 그렇게 들고 눈치 보던 WHO 사무총장이 이거 빙산의 일각이야라고 했던 게 벌써 몇주 전입니다. 빙산이 슬슬 아래쪽에 수면 아래 빙산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3% 급락 뭐 불가피하죠. 자, 미국 보시죠. 미국 제일 잘 달리던 놈이 나스닥이죠. 나스닥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지수선물 흐름에서도 나스닥이 지금 제일 낙폭이 커요. 지수선물 흐름이긴 합니다만 장 열리고 나서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한번 이 초록색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5일선이 20일선에 살짝 닿고 올라가는 거. 이거 제가 몇번 얘기했죠. 와우장요. 그죠? 이 영화 이것도 아카데미에서 아름다운 그때 외국 영화상인가 받았던 영화입니다. 이
아, 명석이는 그거 안 보셨구나. 아, 저 엄청 어릴 때 봤어요. 엄청 어릴 때 봤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보시던 그 저 대나무 씬이 저 대나무 씬이 기억나신다. 네. 맞아요. 여기 대나무에서 붕붕 날. 이거는 제가 적당한 화면을 못 찾아가지고 이것만 가져왔는데 호수 위에서 또 두 검객이 공중을 날면서 합니다. 오. 그러다 힘 떨어지면은 쭉 내려오다가 칼로 칼끝으로 호수 물을 한번 탁 쳐요. 네. 그러면 또 비상합니다. 힘이 탁 받아가지고. 그 가끔씩 저는 이런 장면에서마다 와우 장룡을 느끼거든요. 와우 장룡의 아. 그 장면. 이른바 데드크로스의 실패. 아, 데드크로스의 실패. 데드크로스의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야 많이 왔다 이제 이렇게 5일선이 21선 뚫고 내려오는 상황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과메수 국면이기도 하고. 근데 실패하면은 이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와요. 지난번에도 살짝 물고는 내려왔습니다만 데드크로스가 완성이 안 되고 또 튀어왔어요. 자, 이번에 이제 궁금합니다. 그럼 이번이 5월선이 21선까지 내려오려면은 하루 이틀 더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여기서 살짝 칼끝으로 물 한번 튀기고 튀어오를까? 가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주말에 이것도 안 좋았죠. 한국 탓할 게 아니고 지금 글로벌 경제 지표가 2월부터 나온 경제 지표가 다 안 좋아요. 네. 예, 예. 2월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충격적인 것이 네. 자, 마켓 종합 PMI, 종합 PMI 눈길을 둡니다. 우선요. 빨간색. 빨간색보다도 이거 뭐죠? 이거 제일 아래쪽에 49.4. 이게 지금 50 이하로 내려갔나요? 내려가 네. 있는가? 네. 이게 제조업이죠. 네. 아, 예. 에이, 아니 죄송해요. 이거는 서비스예요. 예, 서비스인데 서비스가 네. 갑자기 확 나빠졌어요. 이 꺾이는 거 보세요. 서비스. 네네. PMI가 확 꺾이고 49.4로 나오는데요. 네. 예, 예. 제조업 그나마 50.8인데 이 종합 두 개를 합한 게 49.6. 이게 49.6이라 해가지고 50 아래로 떨어진 거 이게 얼마만인지 이게 이제 그거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 장은 뭐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그동안 팽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또 이제 낙폭이 컸고 그런 상황인데 저 동네가 그러니 뭐 자체적으로도 조정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 이제 핑계거리는 찾은 셈이죠. 남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바로 그냥 우리 시장 갈게요. 우리 시장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자. 오늘 이 갭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갭이 나와버렸는데 이 선도 잘못하면 물고 내려갔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 작년 8월 6일부터 시작하는 이 우상향하는 이 선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상승 추세고 추세선인데 이것도 잠시 물고 내려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었고 좀 큰 차트 볼까요? 위클리로 보면은 저 선이 깨졌느냐 깨졌는지 좀 애매한데 월간에다가 일목균형표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선 두 개가 나옵니다. 선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까만색 기준선 그리고 빨간색의 전환선 이거 뭐 이동평균선으로 치면 전환선 이게 단기 이동평균선이고 네네. 기준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는 기준선 전환선이죠. 기준선 2250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막혔던 2250이 월간 차트 상에도 이렇게 기준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까만색 선. 그럼 이 빨간색은 전환선인데 한 2085예요. 아까 코스피 낙폭이 70포인트도 넘어섰을 때 저기에서 멈춘 겁니다. 그렇죠. 현재. 아직은. 예, 예, 아직은. 아직은 저기에서 멈춘 겁니다. 오늘 밤 뉴욕 장이 반전을 못 이뤄낸다면 지수선물 흐름처럼 흘러가 버린다면은 내일 우리는 또 그 여파가 오겠죠.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지금 뭐 이런 상황이죠. 지금 여기서 올라오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조금 더 찝찝한 거는 위클리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하다가 지금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다는 게 거기다가 지난주에 거래가 터졌어요. 이 거래가 터진다는 것은 오르든 국면이든 내리든 국면이든 과거에도 보면 이 거래 터질 때가 보면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전환에 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딴 거 있나요? 지금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이죠. 이 와중에 코로나 사태 곧
종식될 것이다. 종식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측면에서나 주가 측면에서나 V자 반등이 나온다. 뭐 용감한 스토리 텔링이었습니다만 그런 쪽에 대해서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였나요? 그 이후에 나오는 전개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쟤들도 선진국 맞아? 쟤들 중국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매뉴얼이 없었냐? 매뉴얼이 없어서 대처를 못했냐? 매뉴얼 사회에서? 일본만큼 매뉴얼로 움직이는 사회가 또 있다고요. 네. 그 매뉴얼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못했냐? 검사할 사람은 검사도 못하고 후속 절차 제대로 못하고 지금 이걸 갖다가 이후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남기도 급급해요. 이걸 갖다가 곧 종식된다 했던 게 정부의 입장이었죠. 곧 종식이 곧 증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장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지금 우리 이제 기댈 구명조끼라 할까? 생명줄이라 할까? 아까 이 전환선? 이건데 오늘은 여기에 이제 기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기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 와중에도 또 무슨 뭐 작전 붙은 저쪽에 뭡니까? 무슨 뭐 에탄올인가 뭐 그런 이름 붙는 종목들은 아직도 날아가고 있고 그쪽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그쪽은 선수들이 따로 있다고. 그쪽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고. 적어도 키움 정권 채널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쪽은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좋은 결과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에 주식하시다가 그런 쪽에 한두 번 이렇게 맞들이시다가는 그건 뽕이에요. 뽕.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 뽕쟁이들이 하는 종목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께 하게 두시고 지금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다들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넘어가면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씩은 드는데요. 명석이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예. 요 코스피 월간 차트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은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역헤드 앤 숄더를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역헤드 앤 숄더.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머리가 이쪽이 머리고 이쪽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인데 머리를 갖다 아래로 치받고 있는 리버스 헤드 앤 숄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저점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이 전화선도 깨고 내려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시장이 내다보는 그 이후 그렇다고 이것이 완전 파국으로 언젠가 끝은 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겠죠. 그 이후로 갖다 이제 자꾸 이제 노리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끝이 안 났다면은 이 초고목피 시절을 이 보릿고개를 넘기시려면은 요새 뭐 미스터 트롯 때문에 보릿고개 모르시는 분들 없죠. 이 보릿고개를 넘기려면은 빚내서는 안 됩니다. 레버리지 쓰시면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견디시더라도 내 돈 갖고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의 심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봉상이 더 눈에 띄거든요. 이거는 역이 아니라 헤드앤숄더. 일봉상으로 한 번 더 보자면은 일봉상으로 한 번 더 보자면은 최악의 경우 전저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1890? 즉 1900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네. 이것이 지역적으로도 더 전파되고 이런 식으로 상황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뭐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갭은 단숨에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채워질 거예요. 오늘 발생한 이 갭은 전에 있었던 갭 메꾸기는 이거는 특이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채워지긴 채워지겠으나 이걸 갖다가 오늘 내일 중에 뭐 내일 이번 주 중에 채워질 거야라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너무 큰 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 덮친 이 재료 자체의 무게감이 좀 달라요. 이게 우한 얘기할 때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닥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조금 떨어져서 떨어져서 얘기할 수 있는 남 얘기하듯이 했는데 예, 지금은 당장 네. 우리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더 커질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맞습니다. 출림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월봉과 일봉을 비교해 보시면 아 지금 시장이 이런 분위기로 느끼고 있구나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주식시장뿐만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도 최근에 관심 있게 좀 저도 지켜봤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3일 연속 급등을 하면서요. 지금 거의 뭐 전고점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유로화도 예. 마찬가지. 7위안 이미 또 뭐 중국도 예, 난리나. 예. 우리는 1,200원 뭐 10원 1,210원이요. 1,220원까지 가게 생겼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 말씀한 박스권인가요? 그때 그 여기에서는 움직일 겁니다. 변동성은 크게 이렇게 그 안에 아직 있는 겁니까? 네.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건 있으나 이 또한 뭐 기껏해야 50%에 불과한 가능성이라서 그거는 좀 그거 하고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 현 상황만 네네. 제시하겠습니다. 달러원 일간 차트 보시죠. 우리나라에 덮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제 우리의 일이 됐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민폐를 끼칠 판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좀 급하죠. 급하긴 네. 급합니다. 이게 1,223원이었으니까 전고점이. 네, 맞습니다. 이제 뭐 한 5, 6원밖에 안 남았죠. 예. 가려면은. 그런데 보시죠. 자, 이거는 N원입니다. N원 환율이에요. 이게 100엔당 1,070원 어라운드 여기서 1,070원 깨지나 했던 작년 7월 1일 날 일본 애들이 그때 수출 규제 하면서부터 오히려 우리 환율이 뛰면서 N원 환율은 다시 1,16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1,070원 하던 게 N원이 그러다가 이제 거의 작년 뭐죠? 수출 규제 하기 이전 수준으로 와서 이렇게 안정을 찾다가 지금 살짝 도는 중입니다. 그러나 엔원 환율은 그렇게 놀라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둘 다 문제죠. 지금 달러엔도 지금 갑자기 위로 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달러엔 환율이 위로 뛰면은 니케이도 올라가고 달러엔 환율이 올라가면은 위험자산 선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엔이 강세되는 달러엔 환율 하락을 주가 하락이나 이런 거 위험자산 하락하고 연결시키고 했던 네네. 시황이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였어요. 네네. 이게 지난주부터 약간 지난주부터 엔이 약간 이상합니다. 달러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 니케이가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증시가 뭐 달러엔 보고 위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엔화의 약세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급하니까 뭐 자, 엔도 같이 약해지고 다시 아까 엔원 재정 환율 펼쳐 주시면 엔도 약해지고 우리도 약해지던데 지다 보니까 살짝 이제 방향을 위로 잡을 듯 하지만 그것은 놀랍진 않은데 이게 놀랍죠. 위안 원. 이게 여기가 이 무렵이 174원 근방. 여기가 164원 근방. 뭐 이렇게 한 10원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하던 놈이 지금 다시 위안보다 우리 원화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위안보다 우리가 더 약해집니다. 그것도 지난주 후반부터. 달러는 말이죠. 지난 금요일 날 짱대 음봉이 나왔어요. 끝부분 보시면.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던 달러.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뭐죠? 이렇게 한 번씩 그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포지션의 그 청산? 유로 순 숏 포지션이 역대급이었다. 유로 약세 쪽에 베팅하는 선수들이 엄청 많았다. 이런 발표도 있고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달러가 훅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서 한 이틀 반치를 갖다 다 네. 까먹길래 뭐지? 달러 다 왔나? 근데 지금 요거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아시아 장에서는 지난 주말보다는 달러가 약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달러가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상황만 보고 각자 알아서 대비하시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 선이 열릴지 이 선에서 막힐지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달러인덱스 월간이에요. 2002년부터 그 도도했던 달러 아들 부시 때부터 해서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한 6년 가까운 달러 약세
금융이 터지고 나서 와리와리 와리와리 하다가 한 3년 주리를 틀면서 장이 갇혔다가 2014년 하반기에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 다이버전스 운운하는 드라기 말을 모멘텀 삼아서 유가 폭락, 유로 폭락, 달러 강 했던 이후에 이때부터 2018년 초부터 달러는 다시 약세, 작년에도 달러 약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금년에도 접어들면서 결국은 금년엔 달러 약세 갈 거야? 트럼프는 또 한 번 더 거품 뿜을 거야? 했는데 이게 은근히 강한 이놈의 달러 강세가 지금 현재 1레벨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제 1감은 이런 선은 막혀주는 게 제 1감이에요. 즉 이쯤 왔으면은 좀 이렇게 다시 또 달러 인덱스가 좀 약간 하향 안정을 네. 보여주는 게 제 1감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안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바빠집니다. 저 같은 해설자들이 이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네네. 뭐지? 왜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지? 저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99 근처에서 달러 인덱스가 도대체 안 떨어진다라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이제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항상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지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위로든 아래든 지금으로서도 뭔가 판단을 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로서는요. 그러니 굉장히 크리티컬 레벨에 왔다는 것입니다. 네네. 한 번만 이 차트 띄워주시면 크리티컬 레벨에 왔고요. 크리티컬 한 레벨에 온 거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를 비롯한 팽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개들도 크리티컬 한 레벨에 와 있어요. 미국 금리는 또 거의 역사적 저점에 와 있어요. 크리티컬 해요. 무슨 뭐 유럽 그리스 같은 옛날에 그 거지 같은 아니, 그런 나라들이 국채 수익률이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낮아요. 뭐 정크본드나 미국 국채 수익률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곧 부도날 애들이 자금을 갖다가 거의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금리 비슷하게 싸게 발행하는 세상이 왔어요. 이 세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달러는 다시 약세로 가주면 됩니다. 네.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가면서 또 그 세상이 몇 년 더 연장될 수가 있고 또 골디락스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연준 풋을 또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트럼프를 믿으면 될 것이고 그런데 자주 또 말씀드리는 마이크 타이슨의 그 유명한 명언 누구나 계획은 있다 리잉에 올라갈 때 처맞기 전까지는 트럼프도 계획이 있고 파월도 계획이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 다 계획이 있을 거, 헤지펀드 계획이 있을 텐데 저거 열리는 상황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시나리오가 펼쳐져요. 다른 시나리오보다도 일단 네. 포지션 정리하기 바빠요 다들 그렇죠. 모든 시장에서. 그런데 네. 안 열리는 게 제 일감이고 안 열려야 되는데 혹시나 열리면은 아마겟돈인 거예요. 그 가능성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장에 몸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 두 분이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명성 앵커랑 소장님이랑 예, 오마주에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명성 앵커가 그 다음에 이어서 저 소장님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 하나입니다. 변곡점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곡점이다.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여기서 그러면은 네. 슈퍼맨이 누굴까? 누구길 바라세요? 2008년에는 네. 버냉키였고 2011년, 12년에는 드라기였고 2008년에는 중국도 한몫해줬고 4조 위안을 풀어제끼면서 지금은 누가 과연 우리의 트럼프 형님일까? 트럼프 옹일까? 이번에도 파월일까? 그건 아직 예. 물음표군요. 이러다가 네. 중국은 확진자가 확 1000명 밑으로 훅 떨어졌는데 저거 뻥 아니야? 또 이렇게 나오면 또 그것도 문제죠. 네. 예. 벌써 지금 고스톱 치는 중에 룰을 두 번이나 바꿨습니다. 통계치 오늘 이래서 네. 오늘 그렇죠, 이래서 그렇죠. 예. 그런 애들하고는 고스톱 아니라 뭐도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게임 중에 룰 바꾸는 애들 네. 네. 좀 예. 착잡한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금은 착잡합니다. 예.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아차하면 그겁니다. 여기서 중심 잘 잡으면 벼랑 안 떨어지고 아참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중심이 누가 될지
그리고 지금 시장은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무리한 매매가 필요하지 하면 안 되는 시장이다. 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레버리지 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네. 예. 내일 또 많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화요일 또 이렇게 함께 또 말씀해 주실 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내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